왜냐하면 텐트나 타프가 훼손될 일이 상당히 크거든요. 근데 저희는 이 안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유가 뭐냐면 일단 바람의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이만이 있고 그래서 이 텐트 안에서 고기도 보호하고 물도 보호하고 이거 열려는 멀티나 나무죠? 네. 이렇게 철판을 네, 망을 놓고 거기도 보면 그렇죠. 아까 철판 있죠. 저번에 다른 도비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등마다 이렇게 그 방화용 장비들이 다 설치돼 있고요. 그 망을 어디로 여기다가 빗면은 시리카인데요. 이게 열리목입니다. 아, 예, 네, 느티나무랑 거제수랑 예. 아, 듣고 싶지 않아요. 왜 또 해? 회장님, 네? 우리가 저기 막 바베큐, 아니면 아이들한테 그 불판을 어떤 걸로 내리죠? 기존 걸로 해줍니까? 아니면 아니야, 일회용으로? 일회용 내줄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는 설거지 필요 없어요. 이게 지난주에 사용하고 나서 아직 경비가 다 안 된 상태긴 한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한 종마다 네. 이게 있고 네. 저게 같이 예. 있는 거죠? 네, 네. 지금 보면 4인 기준의 테이블과 의자, 그 다음에 조리대, 아이스박스, 그 다음에 물통. 우리 캠핑장에 올 때 항상 물 걱정 하시는데요. 여기 캠핑장은 그 수질 테스트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받아요. 그리고 거의 특일급이죠. 예. 네. 그래서 여기 저 생수 관정 받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. 예, 네, 그 정도로 물이 좋아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4인 기준의 장판과 베개. 이렇게 자요? 그렇죠. 왜 내용에는 이게 짧아 보이지? 아니요. 여기 2m예요. 2m예요, 여기가? 네. 자, 텐트는요. 기본적으로 주무실 때 항상 입구를 바라보고 자는 거예요. 그래야 불이야 그러면 그렇죠. 일어나서 나오죠. 그 이렇게 자면 화장실 갈 때 누구 하나 밟고 넘어가야 돼. 그다음에 여기 오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콘센트가 많아요. 콘센트가 많네. 얻을 거예요. 뭐 어쨌든 간에 좋아해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비 단순한. 근데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? 아, 아니, 여기는 좀 특별히 많아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연기감지기예요. 예, 네. 네,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은 일산화탄소 감지기. 이거는 이렇게. 여기서 불을 피우니까. 이 안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. 이건 뭐예요? 여기서 난로만 난로, 예, 버너 같은 것도 빼는 거예요. 이 바깥에 대부분 이제 저쪽 타프 쪽으로 내놓고 사용할 때 얘는 안에 테스트는 침실이라서 근데 5월달에 오시면 이거에 대한 기본 연료 제공을 하지 않아요.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골이 이렇게 넓게 펴져 있죠. 이 넓게 끼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워요. 그래서 예, 아래로 빠지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산소 농도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지각 알아서 꺼져요. 그래서 이 그거 아이들 안 쓰죠? 저희 예, 이번에 안 씁니다. 이거 다 빼주시는 거죠? 아니요. 그대로 제공만 안 하는데 열려요. 가스가 없으면 가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아이들이 달라고 해도 안 줘요. 되세요? 망가뜨리면 변상하시면 돼요. 만질 일이 없어서. 애들은 망가뜨리면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. 예, 그러니까요. 만지면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, 애들 손에 가시가. 기본 세트. 예, 네. 거예요? 네. 모두 다 동일하게 지급됩니다.